우리 팀 이름이 뭐야? 브라운 아이드 걸스. 그렇지, 맞아. 근데 우리가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로 데뷔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. 진짜? 어. 홍대 막 클럽에서 공연, 언더에서 공연하고 그럴 때 뭐였을까? 맞춰봐! 브라운관. 자. TV에 나오고 싶다 해서 브라운관. 어. 괜찮지 않아? 브라운관? 아니고요. 아, 이름은 근데 너무 많다. 광범위하긴 하지. 네. 진짜 광범위하지. 그러면 힌트를 내가 좀 줄게. 점점 발전하라는 의미. 어? 아, 점점 발전. 정답. 어. 그라데이션. 뭐야? 그라데이션. 그라데이션. 이렇게 크게. 점점. 맞아 맞아. 비슷해? 점점 크게. 비슷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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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아니야. 발전하라. 정답. 네. 네 글자 중소기업. 오. 아니면 네.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네 명이니까 개과천선? 너무 재밌어서 웃은 거야? 아니면 좀 약간 어려우신데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. 어. 영어야. 점점 발전하는 디벨로핑? 디벨로핑 재미없어. 아니야. 뭐야? 제야. 제야 이상. 누나. 제, 누나. 아니, 이상. 누나 이제 영재한테 반했어. 진짜 야 이게 야 이 정도면 니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점점 어, 발전해 그래서? 나가는. 어 가인이 힌트 주는 거 같아. 안 돼. 아 아니 아니요. 딴 얘기 좀 안 돼. 자 그러면. 야 무슨 얘기했어 둘이? 아니는 영철이가 얘기를 하면 그냥 아픈 척 한대 진심.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픈 척 하는데. 이미 만나게 계속 물어. 만나게 되면 이미 아픈 척 한대요. 아 진짜 너무 아파요 마음이랑. 너무 아파서 진짜 아파져요. 같은 사무실인데 회식하고 그러면 맨날 오빠도 네. 아파요. 아파요 진짜. 컨디션 안 좋은 척. 어쩐지 아까 처음에도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. 내 맞출까? 점점 발전한다. 원래는 브라운 아이즈 걸즈였잖아. 아이즈 브라운 아이드 걸스였잖아. 어. 근데 브라운이 없었어. 어. 그랬다가 뭔 개소리야! 힌트 하나 넣어줘봐. 네가 점점 발전한다고 해서. 네 글자야. 발전자매. 자, 세 번째 힌트 나갑니다. 야, 안 듣니? 너 내 이게? 발전자매 아니야. 안 듣네, 발전자매. 아니라고! 너도 맞고 싶구나. 발전자매가 한전 홍보물이 이번에 무슨 소리였어? 야, 발전자매 괜찮지 않니? 정답! 나도, 어. 아, 원래 이 가수들 앞글자 따서 막 어. 팀 만들고 막 그런 거. 그래, 그래, 어. 그래. 나도 그래서 애국심을 키우자 해가지고 미제 나가. 근데 왜 미제? 아니면은 미제 가나, 나가. 미제. 미류, 제야, 나르샤, 가이 미제 나가. 점점 발전해 나가라. 어?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. 그래 맞아. 점점 걸스. 아니야. 수직 상성?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. 세 번째 힌트. 악동 뮤지션 노래에도 있어. 어, 그거 아 정답! 크레센도! 아 딩동댕! 맞췄어. 우리 멤버마다 크레센도긴 했어 사실. 아 그럼 장난식으로. 그리고 이름 또 있었어 우리. 어, 우리 또 그 다크엔젤. 다크엔젤. 어. 다크엔젤이랑 또 있었어. 뭐? 아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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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사랑했지? 우리를 아시나요? 아시나요? 근데 왜 이름 바꿨어? 그 브라운 아이즈 솔 그 제작자분과 우리 그 당시 있던 윤일상 오빠 우리 회사에 계셨었는데 두 분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일상이 오빠가 아 브라운 아이즈 솔 같은 여자 보컬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보컬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. 사실 넷이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? 우리 넷이 어떻게 만났냐면 맨 처음에 재아가 팀에 있었고 재아가 그러니까 여자 래퍼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섭외를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래 하자 해서 내가 들어왔고 가인이 또 배틀신화. 어? 배틀신화라고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. 나르샤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, 그치? 어. 그때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. 그 가게 옷가게가 내가 볼 때는 매출 좋았을 것 같아. 맞아. 어, 인기 많았어. 왜냐면 나르샤가 무서워가지고 옷 반품을 못했을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이걸 뭘 바꿔야 되는데 딱 이러시니까. 아, 그거 그런 거야. 못 가는 거야 그냥. 아니 나르샤는 옷 잘 팔았어 그때? 아유 잘 터니까 내가. 뭘 터리만한 노하우 뭐 했어? 노하우 나는 물건을 팔지 않아. 어? 나는 아 이거 엄청난 노하우야. 팔지 않고 그냥 손님과 정말 이렇게.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지. 내가 그 손님의 입장이 되어서. 물건은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야, 얘들아. 그렇지. 잠깐만요. 아니, 이거 마네킹이죠?
나 이 모자이크 너무 좋아. 이거 나 써봐도 돼요? 어, 써보세요. 안 돼요. 마네킹. 오, 귀여워. 이야, 잘 먹은 수배봉 같아. 아니, 도끼 다니면서 새끼 다 먹은 거 있잖아. 도끼도 새끼 다 먹은 거. 입맛 좀, 입맛 좀 수배봉. 잘 어울린다. 도끼도 새끼 다 먹은 거 있잖아요. 같은 모자인데. 와,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. 와, 귀엽다. 오, 너무 귀엽다. 다음 주부터 이거 쓰고 나와요. 귀엽다. 완전 수익이에요. 아. 만약에 진상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? 보세요, 여기 유명해다가 모자 너무 잘 어울리네. 보자. 오, 오 잘 나오셨네요. 여기요. 아. 이거 다 옷이 이렇게 길어. 수건지가 맞는 거 없어? 여기 뭐야? 다 이렇게 길어. 뭐 사람 작은 거 같은데 다 긴 것만 팔아. 팔도 이거 이씨 무슨. 아니 옷을 사람들이 동양인데 대한민국인데 다양한 사이즈를 갖다 놔야지 다 X라지야. 아! 사장이야? 알바지. 알바야? 야 이렇게 긴 옷만 팔아 사장으로 하래. 누가 사장이야? 이거 다양한 옷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? 아니, 사이즈가 왜 다 X라냐고? 알바는 그런 권한이 없어. 내가 사장이다. 아니야. 내가 사장. 아니야. 우와 씨. 어, 사장이야. 아, 죄송해요. 표시만 하네요. 아 얘기 가게밖에 붙여야지. 아 그럼 빅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야죠. 뭐가 불만인데 얘기를 해보라. 아니 왜냐면 사이즈가 다 괜찮았거든요. 아 눈물 나. 나 이태원에만 이런 가게 있는 줄 알았는데. 야 이상아 이런 손님 받지 마. 네. 아 눈물 나. 오. 아이씨. 아이고. 아 진짜. 아 진짜다 우리 사장님 진짜. 대박. 진짜 웃겨.